5. 커피 한 잔, 이원근, 괴물들, 청불 등극 나올지 몰랐다 용기 있게 도전. OS, EN 김보라 기자, 인터뷰에 이어 영화 괴물들에서 재영, 이원근, 분, 은, 절망적인 목소리로 엄마, 저 전학 가면 안 돼요. 라고 말하며 학교 폭력의 고통을 드러낸다. 학교에서 군림하는 양훈, 이희경, 분, 오해빵 심부름을 하는 재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이 장면을 통해 괴물들이 현실 속 10대들의 학교 폭력 실태를 리얼하게 담아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. 또 10대들의 사랑도 표현했는데, 양훈은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학생 보경, 박규영, 분, 과 똑같은 얼굴을 하늘이 박규영 분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다. 그 모습을 위태롭게 바라보는 재영의 얼굴이 교차하면서 이들에게 닥칠 비극적 사건을 암시한다. 특히 강형사, 김성균 분, 갓 재영을 찾아와 예리에 대해 묻는 장면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. 이원근은 26일 오전 서울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달리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힘들었다. 당시 죽도록 뛰었다며 특히 양훈의 지시에 재영이 빵을 사러 가는 장면을 찍을 때 진짜 힘들었다. 뛰다가 빵 봉투가 터지기도 했다. 뛰는 장면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다며 저는 언론 시사회 할 때도 2시간밖에 못 자서 더 긴장했던 것 같다. 근데 나름 빡빡했던 촬영 속에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. 학교 폭력을 다룬 것에 대해 감독님이 우리 영화는 재발의 피라고 하시더라. 현실에선 학교 폭력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. 학교 폭력을 다룬 타 영화에서 더 심하다는 말을 들었다. 사실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. 이원근은 이 작품에 출연한 과정에 대해 집에 있다가 대표님으로부터 이 대본을 받았다.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.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서 관심 있게 봤다며 찍을 때 청불 등급이 나올지 몰라서 학생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찍었다. 학생들이 보면 학교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고 기성세대는 자신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 하게 됐다고 전했다. 그러면서 그는 처음 봤을 때 엄청난 무언가에 끌려 했던 건 아니다. 고민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거웠다. 지금 하라고 하면 다시 못할 것 같다. 인터뷰에서 이어집니다. PURPLISHTOSENCOKR 사진 유분 컴퍼니 제공.